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입니다. 아웃워드 성기사 키우기. 자, 이번 편은 드디어 이제 홀림션 첫 번째 퀘스트인, 팩션 퀘스트인 의문과 타락과, 이거 저희가 저번 화에 설명한 이제 벤데블 퀘스트,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정수장치까지 해서 총 3가지 퀘스트를 한 번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정수장치의 메인 부분은 지난 화에 클리어를 했고요. 이제 버그에 가서 예거 설리번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제 그것까지 아마 같은 이제 스토리 라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가 의문과 타락 퀘스트는 이제 벤데블 퀘스트의 일정 부분하고 이제 동선이 좀 겹칩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고, 팩션 가입 이후에 14일 내로 벤데블 퀘스트를 클리어를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3일 뒤에 퀘스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 뒤에, 3일이 지나고 이 퀘스트를 받은 후에 벤데블 퀘스트로 같이 출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선이 똑같기 때문에 벤데블 퀘스트를 먼저 하고 이거를 하러 오면은 이제 한 번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동선의 방지를 위해서, 꼬임의 방지를 위해서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편에 이 퀘스트들을 전부 다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아마 중간에 끊어서 갈 거예요. 중간에 이제 끊어서 두 편으로 진행을 할 거고, 설명할 것도 많기 때문에. 암튼 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저번에 이제 정수장치 퀘스트를 하면서 발광석 배낭을 얻었었죠. 발광석 배낭이 수용량이 75인 관계로, 저희가 원래 끼고 있던 게 수용량 50짜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75짜리 가방으로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일단 이번 편이나 다음 편쯤에 가방을 좀 더 큰 걸로 변경을 할 거고, 그 전까지 이제 임시로 이 배낭을 쓰도록 할게요. 25 정도가 큰 편이니까 이제 넉넉하게 아이템을 수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먼저 팩션 퀘스트는 여기 앞에 있는 엘리나라에게 퀘스트를 받습니다. Could you help us? 엘라스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화이트, 이제 첫 임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당신이 스컬지로부터 아우라이를 보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비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거대한 크리스탈 타워 아닌가요? 스컬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준다던데요? 맞아요. 몬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도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언덕 꼭대기의 재단에서 기름진 양치류를 불에 태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해주세요. 첫 임무는 그것을 시작한 다음입니다. 기름진 양치를 찾지 못한다면 연금술사에게 구입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옆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서 비질 파일런 옆에 있는 재단 쪽으로 갈 겁니다. 방금 말한 기름진 양치류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연금술사 상인이 팔기도 하는데 조금 비싸거든요. 그리고 그 재단 쪽에 가시면은 기름진 양치류가 반드시 자라요. 원래 저 기름진 양치류는 산 같은 높은 지형의 꼭대기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아무튼 거기 가면 있으니까 굳이 구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서 양치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스터에서 바로 왼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이렇게 비질 파일런, 저 이제 초록색 크리스탈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비질 파일런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언덕이 있어요. 언덕을 따라서 올라오시면은 아까 엘리나라가 말한 양치류가 이 옆에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총 두 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건 하나예요. 일단 가지고 이쪽 오시면은 여기 옆에 이렇게 나비 날아다니는 곳 쪽에 이렇게 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올리엘 또 있어요. 안녕. 너도 당연히 올 거라 생각했어. 여기서 뭐하고 있어 올리엘? 첫 임무를 떠나기 전에 잠시 여기로 오고 싶었어. 엘리나라님이 너에게도 기름진 양치류를 불에 태우러 가셨지? 무얼 받는지 말해줘. 이렇게 옆에 올리엘이 서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 일말의 책임감이 재단에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재단에서 기름진 양치류를 불태워 주시면 향을 맡자 잊힌 선조들의 기억이 처절한 광경과 함께 당신의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거대한 스컬지 비스트들이 대항하여 창을 들고 싸우는 한 무리의 전사들이 보입니다. 전사들은 전멸 직전이에요. 한 전사가 가까스로 비스트의 다리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떨어져 괴물의 몸을 뒤덮습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자 비스트는 자신이 죽인 십수명의 전사와 함께 빛나는 크리스탈을 가졌습니다. 기억들이 사라지자 온몸에 감각이 돌아옵니다. 비즈 크리스탈을 올려보자 한 무리의 유령들이 스컬지 비스트들을 끊임없이 자신들의 창으로 찌르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당신은 크리스탈에게 극도의 고통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며, 스컬지 비스트들은 아직도 살아있으며 자신이 죽인 전사들에 의해 끊임없이 창에 찔리는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괴물의 고통에 참 비명이 다른 스컬지 비스트들이 몬스터에 다가오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너도 봤겠지? 불쌍한 영혼들을, 그 영혼들은 영원히 이제 편히 쉴 수 없을 거야. 저러니까 스컬지들이 비즐 근처에도 오지 않을 수가 없지. 저 크리스탈 안에서 지금 수많은
어? 스컬지 비스트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이쪽으로 오겠어요? 엘라시 아우라의 모든 것을 창조신이 아닌 그저 규율의 신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걸 보고 나니까 엘라스는 뭐지? 나는 무엇의 일부가 된 걸까? 홀리 미션의 일원이 된 것을 너 후회하고 있는 거니? 넌 안 그래 그런 걸 보고도? 그 영혼들은 크리스토라 영혼이 갇혀있는 거야. 영혼이 스컬지 비스트들을 고문하는 게 유일한 존재의 이유란 말이야. 뭐 그래도 효과는 있잖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당화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영혼이 고통받고 있잖아. 화이트, 너희 부모님이 크리스탈에 갇혀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 하지만 야 걔네는 괴물들이지 내 부모님들은 아니야. 어? 걔네 비즈들이 없었더라면 스컬지 비스트들이 고향과 가족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걔네는 그래봤자 어차피 흉포한 몬스터들이야. 어? 에일리언이 불쌍하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냅둘 순 없잖아. 하긴 네 말이 맞아. 하지만 그래도 희생이 너무 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거는 우리가 스컬지들의 영혼이 몰아내야 한다는 거야. 이 불쌍한 영혼들은 안식을 누릴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엘리나라님이 주신 임무가 있어서. 나중에 봐 화이트. 하고 이제 엘리엘은 먼저 가고요. 몬슨에서 다시 가서 엘리나라에게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트. 비즈를 재단해서 기분 양치료를 불에 태웠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스컬지 비스트들이 함께 크리스탈에 갇힌 영혼들이 비스트들을 끊임없이 찌르고 있었어요. 깨달으신 것이 있나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끔찍한 일도 해야만 할 때가 있는 법이죠. 때로는요. 하지만 그런 일은 최대한 피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스컬지와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고 마니깐요. 비즐의 존재는 필요 악입니다. 스컬지를 아우라에 몰아내기 전까지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맞서고 있는 악과 우리의 명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즐과 전사들에 의해 당하고 있을 수만 없어요. 아우라이를 영원히 스컬지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다면 서둘러야겠군요. 하루라도 빨리 그 영혼들을 해방시켜주고 싶어요. 올리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충격이 큰 것 같았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당신이 비즐로 떠나기 전에 올리엘에게 임무를 하나 맡겼는데 당신이 함께 해준다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거든요. 혹시 체르소니즈의 몽칼룸 부족에 대해 아시나요? 이제 몽칼룸 부족이 이제 시에르조 맨 위에 있는 이제 도적들의 캠프죠. 아마 영웅왕국 미션을 진행하다가 한번 나왔을 거예요. 적의 시체를 마을 사방에 매달아놓는 미친놈들이요? 들어는 봤습니다. 시에르조와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으니까요. 고스트패스 너머의 계곡에는 그들이 언데드로 변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걱정스러운 소식이지만 최근 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으려고 있어요. 엘라께서는 지하에서부터 타락의 기운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을 감지하셨습니다. 땅 밑에 있는 건 무엇이든 아주 심각하게 오염된 것 같아요. 그것이 체르소니즈 전체 심각한 위험이 되기 전에 반드시 정화해야만 합니다. 체르소니즈의 고스트패스 너머에 있는 계곡으로 가서 지하 깊숙한 곳에 있는 타락의 근원을 찾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 근원을 정화해야만 합니다. 하고 이제 임무를 줍니다. 영성광택제 3개랑 이제 레시피 그리고 체력포션을 서비스로 주고요. 고스트패스 너머로 가서 이제 무덤을 찾으라 그러죠. 그 무덤이 이제 저희가 벤데블 퀘스트에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무덤입니다. 써있어 좀 멀긴 하지만 체르소니즈 지역에 가셔서 이제 그 무덤을 가는데 그 무덤이 이제 밴드블 퀘스트와 이제 동일한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체르소니즈 지역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르소니즈. 네, 체르소니즈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죠. 눈이 내리면은 기온이 점차 떨어지는데 또 너무 추워지면은 체력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온 유지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제가 화기 스킬이랑 있으면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날씨 저항, 저희가 지금 갑옷이 날씨 저항이 붙은 갑옷이 아니라서 날씨 저항이 안 되긴 하는데 저 날씨 저항 수치가 41에서 50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 이제 날씨에 대한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날씨 저항을 올리는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정 이제 전직 스킬로 날씨를 방어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기후 방어 포션 같은 걸 먹으면은 수치가 올라갑니다. 날씨 방어 수치가 올라가서 그걸로도 버틸 수 있고요. 한번 실험 삼아 먹어볼까요? 생각보다 수치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20 올라갑니다. 20. 그리고 보통 아마 냉기나 화염 같은 스킬을 사용하면 이게 좀 더 올라가요.
지금 8 올라가죠? 냉기 같은 경우에는 사막에서 더운 날씨 저항하기 위한 스킬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물 효과도, 예, 더위 방어가 올라갑니다. 뭐 이런 스킬로 버티셔도 되고, 아니면은 만약에 특히 여기 체르소니즈가에서 눈이 올 경우에는 나무에서 나무를 캐시고 나무로 이제 모닥불을 피우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뭐 그런 식으로 버티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프로모션 비디오나 이제 공식 소개 홈페이지에도 아마 이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나무는 한 번만 캐도 3개가 캐지니까 모닥불 만들고 이 모닥불 피워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쵸? 이제 너무 추우신 분들은 이걸로 버티셔야 돼요. 이제 이 겨울 추운 날씨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감기에 걸린다는 건데, 감기에 걸리면은 스태미나 감소량이 증가해서 이제 이 안 그래도 부족한 이 스태미나가 더 빨리 달기 때문에 이제 너무 추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모닥불을 사용해서 이제 온도를 버텨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에르조로 돌아가서 벤데블 퀘스트를 받도록 할게요. 시에르조. 네, 시에르조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벤데블 퀘스트가 시작이 되고요. 버레카렐론이, 오 화이트 돌아왔구나. 지금은 한 사람이라면 더 필요한 상황이야. 벤데블 요새가 갈수록 큰 위협이 되고 있어. 단순히 도적무리일 때도 위협이 됐겠지만 3명의 전진군주라는 놈들이 도적들을 군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 내 생각에는 곧 시에르즈로 공격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놈들을 막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나도 모르겠어. 우리가 요새로 공격한다면 벌집을 건드리는 꼴이 되겠지? 전진군주라는 놈들을 각계 격파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요새 장입하기 위해서는 자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거야. 신중하고도 신중해야 돼. 벤데블과 맞닥뜨리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가 되거나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어. 놈들을 조직하는 게 이제 크로 그리고 발리라 그다음에 한 명 더 있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벤데블 여세가 시에르즈의 존망을 결정적인 위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심하거라 화이트. 하고 이제 버렉이 저한테 이제 일을 맡깁니다. 딱 오시면은 이제 벤데블 여세로 들어갈 방법이 필요한데, 네, 들어가기 위해서는 푸른 모래와 강철 조각 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가베리 와인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베리 와인을 한 두 개 정도 구매를 해 주시고, 이제 싸울 수도 있으니까 고기 스튜 준비를 해 가도록 하고요. 준비를 해야죠. 전투할 준비를.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이제 에토 아키유키 센세가 계시는데 대화라고 싶습니다 하면은, 안봐 나의 친구 화이트, 나는 지금 벤데블 요새가 가끔돼서 진정하기 어렵다네. 내가 직접 가서 처리하고 싶지만 전쟁군주라는 놈들 중에서 카자이트에 온 녀석이 걱정이야. 그 녀석이 날 알아보면 요새는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죽을 게 뻔하네. 하고 안으로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까?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강철조각 3개와 푸른 모델을 가져다 주면은 카자이트 마스크를 자네가 쓸 수 있도록 조정해주겠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말만 잘한다면 문지기들을 속이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니. 하고 저는 이미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강철 조각 3개와 그리고 푸른 모래를 준비하죠. 그래서 마스크의 조정에 필요한 재료를 찾았어. 에토 좋았어. 잠깐만 기다리게. 예스 예스. 하고 이제 마스크와 옷을 줍니다. 그래서 그놈도 카자이트 해적이라면 닌디이라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경비원에게 저거를 말해주면 되고요. 내려오셔서 저기 보시면은 옆에 그 시에르조 마을에 저 정수기가 있어요. 아주 커다란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로 가시면은 퀘스트를 하나 더 줍니다. 지금 보시면은 물이 썩은 물로 다 바뀌어 있죠. 이거를 마시면 배가 많이 아프겠죠. 여기에 기술자 에티오스 본 바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먼저 화이트, 어떤 녀석이 우리 정수용실을 망가뜨렸어. 네 녀석이 뭔가를 마시고 싶거든. 거기 그 냄새나는 물을 끓이러 가고. 어떤 녀석인지 몰라도 정수장치에 파워코일을 붙여버렸어. 아주 특별한 마법장치라고. 그런 건 나도 고칠 수 없어. 네가 파워코일 두 개를 찾으면은 나에게 가져다 주겠어? 그러면 정상에서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파워코일 두 개를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파워코일은 벤데블 퀘스트 진행하시면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의문과 타락, 정수장치, 벤데블까지 세 개, 그리고 물정화까지 해서 총 네 개. 저번에 정수기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물정화 퀘스트네요. 일단 떠나기 전에 등대로 돌아가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오셔서 아까 잼하고 빵을 좀 샀죠? 가베리 타르틴을 만듭니다. 이 가베리 타르틴 같은 경우에는
추위 방어 효과를 주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침대에서 주무시면은 추위 방어가 또 올라갈 거예요. 이게 시에르조의 침대 효과입니다. 자, 일어나시면은 이제 침대 효과로 추위 방어 5가 증가하고 행동에 의한 스태미나 보너스가 20%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나가서 먹을 거고요. 마을에서는 어차피 이제 추위에 의한 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밖으로 나오셨으면은 메리타틴을 먹으면 이렇게 추위 방어가 15가 추가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럼 현재 추위 방어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기후 방어 포션이 20 올라갔으니까 기후 방어 포션 하나에 이제 준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고 음식을 만들어 먹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아래쪽에 위치한 이 벤데블 요새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데블 요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태미나가 많이 부족하죠. 제가 뛰어오느라 스태미나를 다 써버려가지고, 이 푸르머리 세트 자체가 중장비다 보니까 이제 스태미나에 약간 스태미나와 이동 속도에 약간 손해를 보게 돼서 벤데블 요새. 자, 들어오시면은 이 첫 번째 수장인 이 크록과의 대화 전에 반드시 이 가베리 와인이라는 아이템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 아이템이 없으면은 이제 벤더블 퀘스트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가 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말을 거셔야 돼요. 길을 잃은 여행자인가? 들어서 몸 좀 녹이게. 해서 여기서 그냥 같이 뭔가를 마실 친구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하고 누르시면은, 오! 마음에 드는 친구가 나타났구만. 뭔가 마실 건 가지고 있나? 여기 가베리 와인이 하나 있어요. 하나 드시죠? Alright. 하고 와인을 건네주고요. 이거 참 좋은 술이로구만. 이렇게 좋은 술은 추방당한 이후로 처음이군. 이런 기분이라면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하고 여기서 누구라도 시에르조의 수호자 버렉도요? 라고 이제 도발을 합니다. 버렉 그 자식 나를 내쫓다니. 우리가 시에르조를 공격하면은 내가 직접 그 녀석의 목을 따서 벽에 걸어둘 테다. 나 혼자서는 군대를 막을 수 없을걸? 여기서 뭐하러 기다려요? 혼자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 맞아, 내가 다녀올 테니 요새 좀 맡아줘. 기다려라 버렉, 내가 간다! 하고 버렉이 가버립니다. 그리고 파워코일과 모피 텐트 그리고 실버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몇 개 주게 되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이제 경비병을 뚫으셔야 되는데, 아까 에토 선생으로부터 카자이트 마스크와 조작판 가죽 의복 이 아이템 두 개를 받았었죠. 이 두 개를 모두 착용을 해주시고 여기 왼쪽에 있는 문지기와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토가 알려준 것처럼 반갑다 닌디리아 라는 말투를 꼭 써야겠죠. 시에르조 전체를 맞춰봐서 너 나 들어보내준다. 맞나? 하고 좋은 소식 있으면 좋겠구만. 루스파 대장에게 보고해. 지금 훈련실에 계셔. 하고 이제 들어보내줍니다. 그럼 이 문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갈아입고 이 그 마스크하고 옷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필요 없어요. 여기 이제 퍼즐문인데 여기 6개 중에 단 하나만 정답이 있어요. 이제 여기 왼쪽 앞에 있는 이게 이제 정답 고리고, 딴 거를 누르시면 이 바닥이 꺼지면서 이제 아래에 있는 던전에 입장을 하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화려한 상자가 있고요. 화려한 상자 안에는 뭐 다양한 아이템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뭐 챙기실 분들은 챙겨주시고, 그냥 여기 오른쪽에도 쓰레기 더미 아이템이 적당히 들어있습니다. 이제 챙겨가실 분들은 챙겨가시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셔 파셔도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이제 발리라라고 하는 마법사가 있죠. 여기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오시면은 여기 발리라가 있고요. 하스스톤에 나오는 그 발리라 아니냐. 시리우즈에 대한 공격을 멈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시리우즈에게는 내게 일어난 비극의 일말의 책임이 있어. 하고 자기 전 남편을 좀 죽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말해봐요. 내가 어렸을 때 내 어머니가 날 어떤 남자 결혼시켰어. 어머니는 그게 우리 부족과 시리즈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잔인한 남자였어. 게다가 자신이 날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도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려고 나는 조금 과격한 행동을 했지. 카버로브 윈드 사원에서 배운 마법을 사용했고 내면의 바람과 우리의 영혼을 괴롭하는 마법이었어. 하지만 결과가 더 나빠졌고 그는 내게 공포를 느끼게 되었어. 그게 그를 미치게 했지. 그는 결국에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단다. 요즘 집값이 얼만데. 우리 영혼은 아직도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를 찾는다면 그는 도망칠 거야. 그래서 나 이외의 사람이 그를 찾아 죽이고 이 저주스러운 관계가 끝나졌으면 해.
어디서 그걸 찾을 수 있지? 체르소니 숙소에서 고스트베스 너머의 계곡에 있지. 그는 타락한 무덤에서 자신의 은신처를 마련했다. 주변에 차가운 얼음을 느낄 수 있어. 그를 찾아서 죽여라. 이제 괴물에 지나지 않아. 그 사악한 마음이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어. 하고 이제 발리라가 저와 딜을 봅니다. 이제 자기 남편을 죽이면은 시에레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거래죠. 그 다음에 아래층으로 내려갈 건데요. 내려오시면 여기 문 또 열립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밴드블 간호사 이게 말을 거시면 이제 포션 레시피를 줍니다. 그래서 포션이나 아니면은 붕대를 주시면 되는데 이제 포션이나 붕대 이거를 이제 주면은 이제 소량의 이제 돈을 받게 돼요. 근데 이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체력 포션을 상점보다 비싸게 팔아줍니다. 그래서 포션을 주시면은 무려 15실버를 줘요. 상점에 팔면 8실버인가 9실버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체력 포션을 많이 만드셔서 여기 벤데블 간호사한테 오셔서 파시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벌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다음 오른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이제 요리사가 있는데 요리사한테 말을 거시면은 고기 스튜 만들어달라면서 재료를 줍니다. 고기 스튜 만들 수 있죠. 뭐 만들고 싶으신 만큼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한테 고기 스튜 9인분 만들지 않고 말을 걸면은 감옥에 잡혀가고요. 만약에 그냥 재료만 받고 그냥 가셔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에 또 문이 있고요. 올라오시면은 아까 말한 경비병이 말한 이제 로스파라는 이제 세 번째 간부가 있어요. 말을 거시면은 이 로스파 키우키에게 감히 무슨 일로 선 것이냐 하고 이제 호탕하게 웃는데 시에르즈에 대한 공격을 멈춰. 그 볼품없는 집 매체를 신경 쓰는 거냐? 그렇다면 그 집들을 불타는 모습을 보게 하지마. 내 조카가 그 육지놈들 때문에 나를 배신했어. 그러니 에토 아키우키가 살아있는 이상 내 분노는 가라앉지 않는다. 시에르즈를 더 이상 파괴하지 말라는 거냐? 그렇다면은 그 검은 심장의 배신자를 데려와라. 에토의 목숨을 가져온다면은 그 조그만 마을에 가치없는 목숨들을 거두지 않도록 하지 하고 에토의 목숨을 담보로 시에르조의 공격을 멈춰달라 그럽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그 녀석을 데려올 수 있도록 보내주겠다. 하지만 하루 안에 그를 데려오거라. 그렇지 않는다면은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마검사 편에서는 그런 거래를 할 수 없다 하고 이제 로스파와 싸워서 이제 이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 그 루트를 한번 봤으니까 에토를 바쳐서 한번 벤데블 퀘스트를 클리어 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선택지를 하셔서 에토를 보내시면은 다시는 영구적으로 스펠블레이드의 스킬을 배우실 수가 없고요. 저희는 딱히 이제 스펠블레이드 스킬을 배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 에토를 바치는 루트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좋다. 널 보내주지. 기억해라. 하루 만에 보내한다고 하는데 하루 안에 안 보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은 보상만 적어지고 하루 넘어도 이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일 9시 54분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날 19일 아침 10시까지만 에토를 이쪽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에는 이 루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오! 화염석! 저기 화염석이 필요하죠. 여기 오시면은 이제 그 이 벤더블 요새 배가 있는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그 시에르조 멸망 루트를 가게 되면 이 배가 이제 시에르조 바닷가에 정박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그 하프라이프 시리즈에 나오는 그 보리알리스 호를 살짝 그 오마주한 느낌이에요. 그것도 대충 이런 느낌으로 서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이제 발리라가 여기 나오나요? 네, 발리라가 고스트패스 북쪽 넘어에 있는 타락한 무덤에서 웬디고를 죽여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 의문과 타락에 보시면은 고스트패스 던전 넘어에 있는 타락한 무덤을 찾으라 그럽니다. 이 퀘스트가 보시면은 루트가 똑같죠? 그래서 의문과 타락 퀘스트를 받고 벤데블 퀘스트를 이제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스트패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스트패스 인근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스트패스는 이제 컴플렉스 산 북동쪽에 위치한 이 요새 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이제 고스트 패스고요. 보통 앞쪽에 이제 전기 사마귀 같은 애들이 있는데 지금 아마 겨울이라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체르소린즈 날씨가 겨울이 되면은 일부 지역에 몬스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요새로 들어가 주시면 여기가 바로 고스트 패스입니다.
그냥 들어오시면은 여기 뭐 쇼컷도 열고 막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 물주머니도 있고요. 물주머니는 원래 두 개씩 들고 다니면 되는데 제가 지금 물을 마시면서 물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물주머니 뭐 세 개씩 들고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머니만 안 꽉 차게 들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몬스터들이랑 대적하지 않고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몬스터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물리 데미지가 박히지 않아요. 유령이기 때문에 보통 영성, 에테리얼 추가 데미지나 아니면 뭐 다른 속성 데미지로 잡아주시는 게 좋지만 방금 말했다시피 전투를 하지 않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오시면은 감옥문으로 닫힌 곳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숨겨진 레버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고 여기 빨간색 큰 유령 있는데 이 유령도 무시하시고요. 쭉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유령이 있고요. 앞쪽에도 유령이 있고요. 쭉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유령이 또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 레버가 있어요. 레버 누르는 동안에 유령들이 와서 저를 막 공격하려고 막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내려오죠? 탁 올라갑니다. 올라오시면은 저 앞쪽으로 하면 쇼컷을 열 수 있고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면 화려한 상자를 열 수 있는데 그냥 다 무시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네, 밖으로 나오시면은 네, 이 주변에도 가끔 이제 유령 몬스터나 아니면 호러 몬스터 등이 스폰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몬스터 있을 경우에는 이제 피해서 돌아가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전기 사마귀도 이 근처에서 가끔씩 스폰이 됩니다. 저 혹시나 이제 어디 구석에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하시고 피하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저희가 이제 타락한 무덤이 있는 곳이고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렇게 수상하게 생긴 탑들이 몇 개 서 있습니다. 저희 가서 이제 은둔자, 저는 보통 이제 네크로맨서라고 부르는데 이제 스킬 중에 유령을 소환하는 스킬이 있어서 은둔자라는 전직 교관이 있으니까 가서 전직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철학자와 수도사 두 가지를 전직을 했었는데 전직 포인트가 하나가 남아있죠. 그래서 저 탑에 올라가서 은둔자 NPC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감기에 걸렸대요. 은둔자의 집. 자, 들어오시면은 NPC가 두 명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상점 NPC인 바람의 천녀 아가사입니다. 이 NPC로부터 예, 돈을 좀 바꾸셔야 전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통 1700원, 1900원? 정도 들어가니까 필요한 만큼 돈을 바꿔주시고 여기 오시면은 이제 전직 교관인 은둔자 아달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화를 배울 적에 불의 문장 그리고 영혼의 발현 이 두 가지 스킬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는 불의 문장을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영혼 발현 스킬을 배워주고요. 사망한 도적이나 타원가의 푸른 영혼 구체를 발현해서 그 영혼에게 이제 불꽃 스킬을 사용하면은 만화를 이제 소량 회복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원소 호출, 주문을 시작하는 장소에서 따라서 다양한 버프를 얻는데 랜덤한 버프가 걸리고요. 재생 대기 시간이 120초라서 막 아무 버프나 막 받을 순 없어요. 이제 거의 안 쓰이는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화 밀치기, 이것도 이제 연계 스킬 같은 건데 보통 이제 냉기 주문이나 아니면은 그 마법진을 깔아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거의 필요 없긴 하지만 일단 뭐 배울 수 있으니까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위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죠. 추위 방어와 더위 방어가 8 증가하고 부패 저항이 5 증가하는 네, 기후 내성 스킬 또 이제 백실버에 배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술 공명 이 전쟁을 할 건데 현재 가지고 있는 버프의 효과가 증가를 하고요. 화염 저항이 20이면 30으로 증가하고요. 전기 저항도 20이면 30으로 증가하고요. 각종 이제 분 스킬이라 그러는데 이 버프 스킬들의 효과가 20에서 30으로 증가합니다. 이제 여기 설명에 나와있진 않은데 절제나 분노를 했을 때 이제 물리 피해량 그리고 충격 피해량 증가도 똑같이 증가를 합니다. 보통 이제 속성 트리를 가든 아니면 물리 데미지 트리를 가든 아주 좋은 패시브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주술 공명 은둔자 전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 이제 전직 포인트 하나를 쓰고 효과를 가장 노리기 좋은
이제 전직입니다. 이 주술 공룡 스킬을 500실버에 배워주시고, 이 위쪽은 사실 안 배워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배우셔도 쓸 일이 없어요. 일단 바람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기 속도, 무기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이제 대신에 이거를 쓰게 되면은 다른 이제 무기에 바르는 속성 종류의 이제 스킬들을 무기에 바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속성 클리에 가시는 분들은 바람 부여를 잘 안 배우는 편이고요. 이거 이게 무기 공격 속도를 제가 알기로 0.1을 고정 수치로 증가시켜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기 속도 지금 현재 1.2인데 이게 이제 1.2는 1.3이 되고요. 그다음에 1.1은 1.2가 되고요. 그다음에 1은 1.1이 되고, 그다음에 0.9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격 속도가 제가 알기로 고정 수치로 0.1이 올라요.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0.9는 1로 오르는 게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좀 빨라져요.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제가 이번에는 이제 화염 속성 또는 전기 속성 무기를 쓸 거기 때문에 아주 필요 없는 스킬 중에 하나죠. 바람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권총에 전기 속성을 부여한다던가, 뭐 이제 숨겨진 효과들이 몇 개 더 있긴 하고요. 아무튼 둘 중에 뭘 배우냐고 하면은 바람의 문장 배우시면 됩니다. 안 배워도 상관없어요. 이 위에 있는 스킬들 비싸긴 한데 진짜 쓸 일도 없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꼭 안 배우셔야 됩니다. 아마 저희가 이 시리즈 진행하면서도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 마술은 일종의 이제 더미 역할을 하는 스킬인데, 또 필요 없지만 이제 저는 이제 돈이 있으니까 배우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리고 뭐 잡단 아이템들 몇 가지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직을 모두 세 가지 원래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전직 포인트가 0이 되었죠. 이제 스킬들을 좀 배웠고, 이게 다양한 스킬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철퇴원소 부여랑 이제 화염 방사, 그리고 뭐 이렇게 룬 스킬들 몇 개를 쓰고 있는데, 몇 개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화염 방사 스킬 같은 경우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뭐 화상 입히는 효과도 있고, 저희가 영혼의 등불 들고 있으면 에테리얼 효과도 입히고 뭐 좋은데, 반격 저희가 저번에 수도사 배울 때 배웠으니까 이거를 일단 등록을 해주도록 하고요. 일단 급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스킬을 몇 가지를 등록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불의 문장도 일단은 깔아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방화를 써야 되니까 이 만화 보호막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불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화염석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가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 뭐 다섯 개 가지고 있으면 다섯 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여기다 넣어놓으면은, 퀴스롯에 넣어놓으면은 개수로 확인하기가 정말 편해져요. 그럼 데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어 스킬인데, 반격과 비슷한 방어 스킬인데, 쿨이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방어를 성공하면은 이제 절제 버프를 얻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이 이제 약간의 범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세팅을 해주시고, 집중하고 경로 같은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스킬창 키셔서 이제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들어오면서 지금 감기에 걸렸죠. 감기에 걸렸으면 아까 한번 설명했지만 스태미나의 재생 속도가 15% 감소를 하면서 스태미나가 늦게 차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미나를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소모를 하게 되는 건데, 이 그 편안한 차가 있어요. 편안한 차는 이제 딱 보시면은 감기를 낫게 해준다, 그리고 만화를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딱 써있는데, 이걸 마시게 되면은 이렇게 감기가 호전된다고 하면서, 여기에는 픽이 안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뜨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상태에서 11시간, 12시간 정도 뭐 수면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역을 이동하거나 하면은 이 감기가 호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악화가 되면은 이제 스태미나 감소량이 30%까지 증가하고, 더 악화되면은 초당 체력이 감소를 해서 이제 체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이제 그래서 이 추위와 더위 페널티를 아주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고요. 이제 나가서 이제 고스트 패스 넘어 있는 이제 타르칸 무덤이었나요? 예, 네, 타르칸 무덤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오시면은 여기 이제 무덤 쪽 들어가기 전에 여기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에르조에서 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물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을 챙겨가시면 되겠고요. 그럼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찰스톤을 얻을 기회가 한번 있습니다. 가베리 와인 하나를 사용해서 찰스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오시면은 좀 특별하게 생긴 무덤이 있어요. 여기 뭐 무덤이 다 똑같이 생기긴 했는데 조금 더 특이한 무덤이 있습니다. 말이 걸어지는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부서진 탑 같은 게 있죠. 이 탑 뒤에 있는 무덤이 차이점이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무튼 여기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말을 거실 수가 있어요. 말을 거시면은 바나스라는 자가 생을 마감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유해는 내게 술을 따라줄게 파트너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택지가 있는데 와인을 마시면은 그냥 사르스톤을 줍니다. 근데 가베리 와인으로 닦으면은 뭐 돌 위를 닦으면은 아무 효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와인으로 무기를 닦으면은 이제 전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숨겨진 일종의 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를 저희가 이제 마검사 편에는 패스하고 그냥 차르스톤만 얻었었는데 이 유령 보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버프를 간단하게 유령 보스라서 에테리얼 데미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안개까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의 문장 깔아주시고 만화 보호막으로 방화 켜주시고 그 다음에 만화를 조금 회복할까요? 그 다음에 화염 포션 그 상황에서 화염 데미지 조금 더 증가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뭐 미네랄 차 충격저항균과 고기 스튜 재력 회복까지 켜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 포타주로 만화 지속 재생까지 켜준 다음에 무기를 닦습니다. 선택하시면은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근처의 묘지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나스의 영혼이 당신의 행동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고 유령 보스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스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센 보스는 아니고요 되게 좀 약한 보스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손쉽게 잡아주시면은 여기 바나스 유령 시체로부터 이 차르스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르스톤 하나를 얻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한 무덤으로 들어가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타락한 무덤 들어오시면은 아래에 웬디고가 바로 있을 거예요. 저쪽 웬디고가 있죠. 저희가 아직 버프가 남아있으니까 가서 빠르게 잡도록 합시다. 지금 스태미나가 조금 부족하니까 스태미나 회복량 증가시켜주고요. 버프가 조금씩 꺼지고 있죠. 그래서 빠르게 패도록 하겠습니다. 이 웬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한 마법 스킬을 사용하는데 그 마법 스킬을 맞게 되면은 이 웬디고가 체력을 회복해요. 그래서 그 마법 공격은 가능하면 맞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른 이제 팩션과 시점이 조금 다른 게 쪽 여기 보시면 옆에 길에 올리엘? 이렇게 서 있습니다. 올리엘에게 대화를 거시면은 화이트 여기서 보게 되다니 엘린나르님이 보낸 거야? 그래 이번 임무에 불길한 예감 얘기는 하지 말죠. 내게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생각했어. 좋지 사실 뭐가 더 위험한지 모르겠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언데드일지 아니면 눈만 마주쳐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적대 부족일지 말이야. 이 지역의 언데드들은 이 문 뒤에 있는 선조의 재단에 자신들의 기억을 결집시켰어. 그게 바로 타락의 근원인데 문에 어떤 종류의 주문을 걸어놓은 것 같아. 제거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어. 어쩌면 동굴 속에 무언가가 주문에 힘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럴지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지 않겠어? 나는 계속 역주문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 하고 이제 올리엘이 도와달라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마검사 편이랑 봐서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안에 이제 미리어드라는 해골이 이제 이곳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죠. 어이 거기 너 고기 덩어리 그 옆에 상자 옆에 상자를 보라고 하고 옆에 보시면 저기 누가 말을 걸고 있죠. 보시면 이게 미리어드라는 해골이 있는데 말하는 해골이라 살이 붙은 인간 여기 오는 건 진짜 수백 년 만이야. 이게 언데드들의 우두머리였는데 뭐 자기를 분리해서 동굴 여기저기에 흙 뿌려놨대요. 그래서 몸을 모아준다면은 거기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 문이 바로 지금 올리엘이 열심히 문을 열고 있는 문이죠. 그래서 뭐 그래서 전투를 하시면은 좀 악영향이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몸을 모아달라고 하니까 몸을 모아주도록 할게요. 이 미리어드 퀘스트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리즈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스토리도 한번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킵하는 부분은 따로 유튜브에 더보기 링크나 댓글에 추가로 이제 링크를 달아드리니까 보시고 퀘스트를 해결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팔이 당신 손짓합니다.
미디어덕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 다리가 꿈틀거립니다. 다리가 인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령들이 많이 있죠? 유령들 무시하시고 안쪽에 보시면은, 와! 미리어드 마지막 해골 조각이 있고요. 자, 다 모았으니까 미리어드에게 돌아가서, 헤이 미리어드, 그래 찾았어? 내가 너의 뼈들을 가져왔어. 한 몸이 되니 좋구만. 손을 빌려서 고마워. 내 손도 주고 다리랑 갈비뼈도 줬지. 유쾌한 녀석이네. 입구 근처에 있는 얼어붙은 동굴인데 경사로 맨 아래쪽에 있을 거야. 늙은 웬디고가 보금자리를 만든 곳이지. 꿈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뛰어올라서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올리엘에게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시면은 이제 문에 이제 결계가 해제되어 있죠. 아까 미리어드를 저희가 도와줘서 이 문의 결계가 해제가 되었고요. 올리엘도 안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은 미리어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리엘이 서 있고요. 퀘스트가 사르게 무덤에서 올리엘과 대화하세요 라고 퀘스트가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 뭐 미리어드가 대화를 해주면은, 내 몸이 나뉘어있는 동안에 승각해져서 우리의 기억을 저장해둔 재단이 타락의 기운에 완전히 잠식돼버려서 전부 먹어치우면은 난 마음을 잃게 될 거야. 거기 네 친구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좋을 텐데, 이 정도로 진한 타락의 기운이라면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 하고 이제 경고를 보내주죠. 이제 올리엘하고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전투를 하기 전에 일단 유령이 나오니까 안개 올리엘에게 대화. 갑자기 해골이 하나 오더니 네가 문을 열어보라고 보냈다는데? 어떻게 된거야? 여기는 언데드들을 막고 있었던 모양이야. 우리를 도와주겠대. 네 말 한번 믿어볼게. 다른 사람이었다면 해골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박살내버렸겠지만 넌 정말 특이한 사람이야. 뭐, 야, 말을 하는 해골이면 한번 도와줄만 하지 않아? 아래 상황 어때? 영구적인 피해가 남기 전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재단을 정화해볼게. 엘리나라님이 이런 일에 쓸 수 있는 주문을 알려줬어. 좋아, 이제 주문을 시작할게. 물러설 화이트. 더 멀리. 주문이 재단을 강타할 때 타락의 기운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여기 보시면 여기가 타락의 기운이 이렇게 뭔가 알처럼 이렇게 뭉쳐있죠. 그래서 또 물러서면 갑자기 이렇게 막 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유령 몬스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타락의 기운에 잠식되어 있던 이제 유령 몬스터들이죠. 지금 올리엘이 저기 터지면서 쓰러졌으니까 얘네를 공격해서 없애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올리엘에게 빛이 내려옵니다. 아주 신성한 빛이 올리엘에게 떨어지게 돼요. 눈이 부시죠. 올리엘은 눈이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핏빛이고 그녀의 팔에는 빛나는 녹색 혈관과 알 수 없는 덩어리들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이 홍수처럼 방 안을 밀어닥칩니다. 빛이 사라지자 올리엘이 당신은 앞에 서있습니다. 그녀의 팔과 눈은 순수한 빛으로 바뀌어있습니다. 하고 올리엘의 팔과 다리가 이렇게 빛나기 시작하고 그 모패처럼 눈도 이렇게 빛나는 눈동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엘라시시여, 저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올리엘! 너 어떻게 된거야? 타락의 기운이 내 안으로 밀려들어왔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어. 내 눈이 내 팔이 타락에 흡수되는 것을 느꼈어. 엘라께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하시고는 날 살려주셨어. 타락에 삼켜진 내 몸을 빛으로 바꿔주셨어. 하지만 난 이제 뭐가 된 거지? 나도 모르겠는데 너 아주 강력해 보여. 너 그냥 한 손으로 그냥 갓 블루로 날릴 수 있을 것 같아. 엘라스의 놀라운 축복이야. 날 봐! 난 더 이상 내가 아니라고. 날 어떻게 한 거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지? 신이 엘라시 준 몸을 갖게 된 거야, 올리에. 우리 좋아해야지. 너 신의 한층 더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고.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내 눈이, 더 이상 내 눈이 아니라고. 내 눈이 아닌데, 보이는 것을 어떻게 믿지? 그냥 모든 걸 믿어. 엘라께서 내 고민을 아셨을까? 알면서도 날 구하신 걸까? 내가 의구심을 가진다면 다시 뺏어가실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앞으로 그 날아가는 것 뿐이겠지? 내 팔 아니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재단은 잘 처리됐어? 아직도 타락의 덩어리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재단에 영향을 끼치던 타락의 기운은 정화했어. 저 덩어리들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위기는 넘긴 것 같아. 난 일단 몬순으로 돌아갈게, 화이트. 나중에 거기서 다시 만나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난 생각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새로운 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봐야겠어. 그래서 올리엘이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죠.
잠시 혼자 하고 싶어. 화이트. 시간이 필요해. 새로운 나에 적응할 시간이. 자, 이렇게 뭐 일단 타락을 정화를 했습니다. 미리오드에게 다시 대화를 거시면은, 아 고마워. 이제 마치 한 몸 같아. 그만. 한 몸이라고? 맞아, 나 한 몸이야. 그만. 한 번 더 그런 재미없는 아재 개그를 한다면은 여기저기 흩어놓을 거야. 재미없는 친구로구만. 내 언데드 친구들은 이제부터 내가 확실히 관리할게. 이번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말이야. 이제부터 맛있는 몽칼롱 부족에 탐내는 녀석들은 이곳에 기억을 저장해둘 수 없도록 할 거야. 그러니 아무도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겠지. 기억을 저장해둘 수 있는 곳은 그리 흔하지 않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제 미리어드, 올리엘, 웨이캐스트도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가시면 되는데, 이번 편은 너무 길어지는 관계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퀘스트는 이제 음문과 타락은 몬순에 가서 엘리나라와 대화를 하게 되면 완료가 되고요. 정수상치도 이제 버그로 가서 예거설리번과 대화하면 완료가 되고, 벤더블 퀘스트는 이제 시에르조로 가서 에토어를 설득하시고 로스파와 대화하면 완료가 되고요. 난 발리라는 제가 아까 웬디고를 잡았죠. 웬디고를 잡아서 발리라도 대화를 하시면 벤더블 퀘스트까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벤더블 퀘스트 하면서 얻은 보상으로 얻은 이제 파워코일을 사용하셔서 물종화 퀘스트까지 완료를 하실 수가 있고, 벤데블 퀘스트를 다 완료를 하시면 주는 열쇠로 이제 두 번째 유사한 상자도 함께 열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업그레이드 하지 못한 이 배낭 또 업그레이드를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다음 편은 이제 완료되는 퀘스트들도 많고 또 이동도 조금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 편에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아웃워드였고요. 지금까지 레드였습니다. 뿅!